경기도 안양시가 법무부와 오랜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옮기되 구치소는 남기기로 하면서 반쪽 꼼수 이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경택 안양시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양시와 법무부가 체결한 업무 협약,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안양시민들은 20년 넘게 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돌연 지난달 8월 18일 최도호 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쪽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 기능은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존치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도소가 이전되는 부지에 안양시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MOU의 제목을 보니까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이 법무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구치소를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절반의 성공이냐 아니면 반쪽짜리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반쪽 이전도 아니라고 보는 게요. 그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입니다. 구치소 기능이 됐건 교도소 기능이 됐건 모두가 다 이전이 돼야 이전인데 그중에 일부 시설이 안양교도소 부지에 남아있다고 하면 이거는 반쪽 이전도 아니고 절반 이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협약이라고 보는 거죠. 예. 교도소를 이전시키고 이제 부지가 있으니까 대폭 축소해서 구치소를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치소가 뭐 리모델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 이제 오늘도 저의 시정질문에서 최도호 안양시장께서 교도소의 재건축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치소의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치소가 교도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도소는 기결수를 위한 시설이고 구치소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안양교도소에 있는 미결수는 약 5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구치소를 재건축하게 되면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은 지금의 그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10층 이상 15층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미결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근 법원과 지청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호송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고요. 구치소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법무시설이고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입니다. 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고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안입니다. 네, 최대호 안양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 협약을 맺고 나서 안양의 미래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안양시청의 입장은 지난 20년간 법무부가 완전 이전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의 이전은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혹시라도 보류되거나 무산되면 어쩌나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이제 법무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제 교도소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교도소의 공약은 국민의힘 안양시 당협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그 협의는 국민의힘 안양시 당협과 중앙당과 고위 당정 협의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로 가야 되고 따라서 지난 8월 18일 그
협약서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아무쪼록 안양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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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